자,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 함수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 그렇게 공감 가지 않죠? 뭔가 기능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 쓰느냐? 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이 수업 마인미에서 좀 더 실용적인 예제들을 살펴볼 거니까요. 일단은 함수가 변수에도 저장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객체에 저장될 수 있는데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달리 부른다. 그리고 함수는 인자로도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살펴볼 return 값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자 칼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로 플러스라는 값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 칼은 이거고요. 이 칼의 메소드로 저는 플러스라는 값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펑크스라고 하는 이 객체를 담고 있는 변수죠. 객체죠. 자, 이 객체의 중괄호 그리고 모드의 값을 제가 플러스로 하게 되면 자, 이 플러스에 해당되는 속성은 바로 얘죠. 플러스라는 키 값이죠. 자,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실제 내용은 바로 이것인 거죠. 밸류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직은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외부로 리턴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즉, 이만큼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괄호가 나왔죠? 괄호가 나온다는 것은 함수가 호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된 것이고 첫 번째 인자는 2고 두 번째 인자는 1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자 left는 2고 right는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만큼의 결과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창에 3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의미하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2와 1이라는 인자를 줬기 때문에 left는 2, right는 1. 그래서 2 더하기 2 빼기 1을 하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고창에는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어때요? 반환값으로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배열의 값으로도 당연히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process라고 하는 제가 배열을 정의했는데요. 이 배열의 첫 번째 값은 함수입니다. 두 번째 값도 함수고 세 번째 값도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i의 값이 0부터 이 process라고 하는 이 배열의 길이보다 i의 값이 작은 동안 i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 반복문을 호출하게 되면 i의 값은 0, 1, 2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i의 값을 프로세스의 배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바로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은 i의 값이 0일 때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요. i의 값이 1일 때는 이것을 의미하고 i의 값이 2일 때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input의 값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input의 값을 처음에 1로 지정을 하게 되면 i의 값이 0일 때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input이죠. 자, 이 input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로 i의 값이 0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원소에 이 input 값이 0인 것이 input 값이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10을 하면 return 값은 11이 되겠죠. 바로 그 11이라는 return 값을 input에다 저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i는 한 번 더 호출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호출될 때 바로 이 부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현재 인풋은 11이기 때문에 이 11의 값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는 11 곱하기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return 값은 121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값은 12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돌게 되면 i의 값은 2가 되고요. 자, 이 process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2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121이라는 이 값은 자, 여기로 들어가죠. 그럼 얘는 121 나누기 2가 되니까 60.5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얼롯으로 출력해보면 60.5가 출력이 됩니다. 즉, 함수는 값이기 때문에 값을 저장하는 컨테이너인 배열에도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배열에다가 함수를 저장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작업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자, 변수 그리고 함수의 매개변수 return 값 자, 이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first 클래스 citizen 또는 first class object 또는 first class entity first class value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first class 블라블라 뭐 citizen이나 object로 부른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에도 저장될 수 있고 매개변수로 들어갈 수 있고 return 값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값으로서의 함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